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내년 커피 산업 키워드 뉴에라, 가치 소비 두각, 작은 사치 디저트, 지구촌 천연 재료에 빠지다, 배민 로봇, 코엑스몰 트레이드 타워 커피 배달한다, 2022 월드 라떼아트 배틀 성황리의 종료,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커피 산업 키워드 뉴에라, 가치 소비 두각.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 카페쇼는 내년 커피 산업의 키워드로 뉴에라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커피 산업 키워드로 뽑힌 뉴에라는 새로운 가공법, 윤리적 소비, 웰빙, 친환경 시대, 음료의 변신, 브랜드 진정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커피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저조해진 작황이며, 작황 부진에 따른 원두 가격 상승, 기타 원부자재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등이 커피 산업에 두루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커피 산지, 농장 농부 품종 정보, 친환경 소비,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사를 충족하는 브랜드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RTD 음료의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며, 보관, 가성비, 영양, 포장 디자인까지 경쟁력을 갖춘 RTD 음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카페쇼 관계자는 이번 서울 카페쇼는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살펴보고 내년도를 전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사치 디저트, 지구촌 천연 재료에 빠지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구촌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디저트 시장은 보다 새롭고 건강한 천연 식재료의 활용이 높아진 추세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꿀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디저트에서도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대신하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피스타치오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피스타치오의 영양소와 다이어트 측면이 부각되면서 디저트 출시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중국에서는 홍시가 디저트 시장을 점령했으며, 현지의 유명 음료 브랜드인 헤이티, 나이쉐더 차를 포함해 많은 차 브랜드들이 홍시 메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건강 식재료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홍콩 하얏트 호텔에서는 한국산 샤인 머스켓을 주제로 애프터눈 티 세트를 개발해 판매했고, 말레이시아 반얀트리 호텔에서는 인삼 딸기 마카롱, 인삼 라즈베리 타르트 등 인삼의 쓴 맛을 감추고 보다 친근하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간 디저트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로봇 코엑스몰 트레이드 타워 커피 배달한다. 배민의 실내 배달 로봇 딜리타워가 코엑스몰에서 55층에 이르는 트레이드 타워로 음식 배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28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과 트레이드 타워에서 실내 D2D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로봇 배달 서비스는 트레이드 타워 오피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피스 근무자는 최장 30분이나 걸리는 지하 코엑스몰로 이동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입점 매장 메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로봇 배달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배민원 서비스와 같이 코엑스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김요섭 로봇 배달 서비스 실장은 내년을 목표 삼아 배달 로봇으로 테헤란로 인근 식음료 매장에서 오피스나 주거시설로 음식을 배달하는 실내외 D2D 로봇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22 월드 라떼아트 배틀 성황리의 종료.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최된 2022 월드 라떼아트 배틀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23일 대진조추첨과 현장 OT를 시작으로 26일 스페셜 이벤트 인비테이셔널 경기까지 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본 대회에서는 채원재 바리스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타이완의 쉐이첸, 3위는 홍콩의 애슐리청, 4위는 국내 김영진 바리스타로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6일 개최된 인비테이셔널 경기에서는 케일럽차 이지유, 이준, 엄폴, 스위스 챔피언들이 출전하여 더욱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는데요. 인비테이셔널은 전년도 월드 라떼아트 배틀의 챔피언 이준 바리스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스위스의 그렉 레이몬드, 3위는 이지유 케일럽차 바리스타가 완성도 있는 라떼아트를 선보이며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뜨겁게 돌아올 2023 월드 라떼아트 배틀을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